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자, 6.1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스튜디오 밖으로 좀 나와봤습니다. 강원도 고성, 한명준 고성군수를 좀 만나볼 텐데, 오늘은 이제 정책, 뭐, 현안과 이슈보다는 인간 한명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지금 밖에 보시듯이 저녁 시간이라서요. 예, 저녁 식사와 함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명준 고성군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매번 스튜디오에서 이제 좀 딱딱하게 뵙다가 이렇게 좀 식사와 함께 부드럽게 좀 뵙는데, 네. 먼저 술자리 종종 가지시나요, 요즘? 뭐, 요즘 많이는 못 먹고 조금씩 네. 먹습니다. 예전에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예전에 좀 많이 드셨다고? 의원 때는 좀 예. 많이 먹었습니다. 아, 군 의원 하실 때? 군수 때는 예. 역시 저기, 그 다음날 일정 예. 때문에 겁이 나서 잘 못 먹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궁금한 게, 이번 이제 재선 고성 군수가 되셨는데, 이번 임기에는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라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벌려놓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큰 게 고속도로 문제입니다. 고속도로가 이제 결정은 받는데 이제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네. 그게 제일 이제 궁금하고 그게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것만은 내가 꼭 좀 빨리 끌어내가지고 네. 4년 임기 안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또 투자 유치도 2조 7천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진행되려고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4년 안에 한 3조 정도는 좀 투자를 좀 예. 받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딱딱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녁에 또 반주 살짝 하셔야죠. 예. 아, 이게 고성술이라고 제가 그래서 예. 이제 가져와 봤는데 다롤 진땡술인데 네. 아. 달홀이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 고성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아, 달홀. 예. 아, 이름이 되게 이쁘네요. 예, 참 좋습니다. 예. 어, 일단 술 향이 참 좋은데 이곳 식당을 저희가 섭외할 때 여기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주 오시는 곳인가요? 예, 여기 좀 외부 손님 오실 때 자주 좀 모시고 옵니다. 외부 손님 오실 때 예. 아, 여기가 산 밑에 식당. 산, 예, 고성 산, 아래. 산 밑에 식당인데 예, 산 아래. 예, 그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저희는 예.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예, 산 밑에 식당 예, 산 밑에 예, 알겠습니다. 한잔 하시죠. 예.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나 한명준에게 있어서 고성군이란 되게 철학적인 건데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이제 고성군이라고 생각하면 늘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어떻게 가슴 같은 품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떠나서 외지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몇 번 가질 수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여기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 대학을 네. 뭐 전문 대학을 나오고 바로 취직도 가능하고 뭐 기사 자격증까지 다 딴데도 네.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기가. 돌아오고. 예. 근데 그것을 결국은 이제 못 벗어나고 그 안에서 놀다가 지금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 군수까지 하시는데 예. 자, 고성 군민께서 나 한명준을 선택한 이유, 나만의 매력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만의 매력? 예. 그건 군민들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전 모르겠습니다. 예, 저기 저는 사실 누구하고 이렇게 척을 지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제 뭐 원만하다 그러죠. 네, 예, 예.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하고도 이렇게 척을 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감정이 좀 많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렇다고도 평가도 받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하고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볼 때 그냥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이 없고 그리고 예 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네. 공감을 할 수 있고 네. 혹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면서 그렇게 되신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하면서 네. 적이 많이 생겨났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때 저도 네. 이제 많이 좀 놀랬죠.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왜 저러지?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정치라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응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렇군요. 자, 이번 질문.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나 한명준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거북이 같은 겁니다. 아, 예, 거북이 좋네요. 자, 이렇게 고성을 위해서 좀 사실 밤낮없이 뛰어다니시고, 그리고 다음날 뭐 이제 일정 걱정하시면서 약 그 자주 드시던 약주도 잘 안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좀 제가 좀 뜨끔한 질문을 드릴게요. 가족분들한테 좀 미안하신 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신랑으로서, 아빠로서, 자,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아, 신랑으로서는 거의 이제 0점에 가까웠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네. 요즘은 조금 점수 땄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군수되고 그러니까 좀 이쁘게 봤어요. 아, 예. 아빠로서는요? 아빠로서는 좀 후회가 많죠,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갈 때 사실 내가 내 역할이 없음으로 해서 그쵸.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내가 잘했다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특히나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애를 낳고 네. 같이 사는데 거기에서 제가 역할이 없었다 그러면 그 역할 모든 게 집사람한테 다 가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같이 살아준 것 말고 참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예. 데리고 살아주신 것만 해도 예. 아, 그럼요. 예. 예.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좀 더 뜨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프로포즈. 하도 오래된 일이라 생각했는데. 아, 사실 이제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네.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여자로 안 봤죠 사실. 동생으로 보고 그랬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성장해 있고 여자로 보이고 어느 날? 네, 어느 네. 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잘해주고 그 관계가 좀 이렇게 밀접하게 그랬는데 또 뭐 제안이 있었죠 같은 네. 직장 내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어설프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네, 그런 속에서 좀 가까워지게 됐고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됐죠. 사모님께 프로포즈도 안 하셨고 뭐 기억에 남는 선물 이런 거 해주신 적 있으세요? 뭐 명품백을 주셨거나 뭐 이런 거 그 없으셨죠? 명품백 안에 그저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어요. 아, 예, 예. 이제 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제 장국으로 연수를 갔다가 네. 뭐 비싸가지고 정품은 못 사고 아 그러니까 네. 짝 거시기 짝을 예. 예, 사가지고 갔다 그걸 처음에 좋아하셨는데 예. 좋아하신 게 아니고 좋아했는데 예. 나중에 이제 뭐 주위에서 비아냥되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굉장히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처음에 진짜인 줄 알고 받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 아닌 거를 알고 짝이었지만 좋아했어요. 아, 아 예. 그것만 해도 예, 예. 그렇죠. 얼마나 안 해주셨으면은. 예. 아우 저도 뭐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죠. 예. 대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뭐. 프로포즈도 딱히 안 해주셨고 시부모님 모시게 해주셨고 아빠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해주셨고 뭐 하신 게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군에서만 군을 위해서 그랬죠? 딱히 가정을 위해서 하신 거 없으실 예, 것 같은데 자 진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모님께 감사의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여보 고마워. 아 그동안 내가 못한 거 늘 가슴에 담고 살고 있고 아, 당신이 좀 못해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늘 이제 남은 시간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분수하는 동안은 못하지만 그게 끝나면 당신을 위해 살 거야. 그 남은 이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군수일 역할 잘 해나가고 나중에 그걸 벗어났을 때를 좀 기다려줘. 그때 내가 정말 잘할게. 끝. 그동안 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지금 가슴 아팠던 민원 뭐 그 주민들 뵀을 때 좀 어떨 때였을까요? 아 가슴 아픈 민원. 네. 아 사실 작년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유지에 이제
원래 이제 사유지 개념은 그리 크진 않았는데, 이제 뭐 이분들이 다 이제 뭐 거진 심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 예. 이제 들어와서 생활한 지 뭐 30년, 40년이 되구나 그랬는데, 그 토지 임자는 좀 따로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바뀌고 하면서 그 월세 이런 걸 이제 토지 대금 뭐, 예. 뭐 이런 걸 내지 않고 이제 그 법에 허용하는 한도를 지나버린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철거 통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뭔 소리냐,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이분들이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고, 한 20여 세대가 다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그걸 알아봤죠. 법적으로 이제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딱 그냥 그 틀에 이미 갇혀버린 이제 상황이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이제 협의도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철거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 하고, 이제 그분이 또 마지막에 뭐 얼마 조금 해가지고 이사비용 정도 뭐 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게 되고 이제 그분들이 나가는데, 지금 뭐 80 뭐 먹은 할머니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결국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비우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 비웠는데, 그 과정이 너무 속쓰리고 네.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했는데, 그것도 뭐 가격적으로 그쵸. 안 되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했는데, 그분들 삶을 못 챙긴 것이 제 가슴 아픕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살짝 미리 말씀드렸던 고성군 삼행시. 아. 자. 자,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어떤 센스를 발휘하실지. 예, 자, 예. 한명준 군수, 고성군수의 삼행시. 자,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고! 예. 고성군수로 취임한 한명준입니다. 성! 성공한 민선 8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군! 예, 군민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일해 나가겠습니다. 네. 됐나? 네, 그냥 군수님의 삼행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아, 준비를 안 해봤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예. 됐나요? 예, 해보시죠. 예, 띄워보겠습니다. 예. 고! 고래? 성! 성에 안 찰걸? 군. 군소리 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대박이네. 내용도 없고. 자, 계속해서 예. 예,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힘들고 지칠 때, 사실 그,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일에 치이고, 뭐, 술자리에 치이고, 이럴 때. 한명준 고성군수께서 자주 찾는 나만의 힐링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전 사실 바다만 가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산행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데, 바다에 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 바다에서 나는 그 냄새까지 짠네 그럼. 네. 네. 그다음에 그물 놀아나서 왜 좀 꾸리꾸리한데도 그 냄새도 좋더라고요. 아, 이게 늘 그 아 바다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생명의 원조가 이제 바다에서 네.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4년간 다시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실 텐데, 어떤 각오로 일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제가 정치에 와서 이제 선거를 늘 해보고 하는데, 선거를 할 때마다 아, 이게 장엄하고 위대한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 과정을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면서 머리가 절로 숙여지고, 이제 이런 제도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주민분들한테 이제, 아 이제 존경과 아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꼭 이뤄야 되겠다. 이분들의 삶도 바꾸고 가치도 바꾸고 이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4년이 이제 주어진 만큼, 이제 두 가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뭐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주민들은 우리가 최북단 쪽으로 불거진 고성군인이기 때문에 네. 아, 좀 소외되고 뭔가 좀 뒤쳐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삶, 여기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농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아주 이 지역의 이제 주인격인 그분들의 네. 이제 삶을 위해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기, 추구하는데 제가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드리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분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노력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기본 토양으로 좀 가지고 가고. 이제 그 끝으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예. 고성에 또 요즘에는 이제 한창 대세가 이제 고성이 되고 있는데 뭐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고성의 오시죠. 해변가로. 네. 예. 작년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께 이제 고성으로 좀 오시라라는 한 말씀 카메라 보고 해 주시죠. 예. 우리 고성은 제일 청정합니다. 그리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 바다, 호수가 오로진 정말 강원도에서 최고이자 전국에서 최고인 고성입니다. 이곳에 코로나가 발병되고 나서 매년 1,0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또 지금도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고성이 갖는 아주 최고의 어떤 가치적인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고, 이곳에 오면 힐링이 되고 건강도 되찾고 즐겁기도 하고 또 가족이 와서는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끝날 시간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어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끝으로 예. 제가 끝날 때 안 끝나는데 예. 사실 부탁은 미리 사전에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요청은 안 드렸었는데 고성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제일 좋아하시던, 제일 잘하는 노래 딱 두 소절까지만 해주시죠. 노래? 예. 되게 뻘쭘하거든요. 예. 아니 제가 노래 시키면 그냥 도망가는 타입인데 어떻게? 아 그럼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노래방 가서 이렇게 분위기 잡을 땐 이제 네. 변진섭의 로라를 좀 즐겨 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네. 또 대중 앞에 가면 네. 꽃을 든 남자를 주로 불렀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로라로 한번 같이 한번 하실래요? 자, 하나, 둘, 시작. 세상 누구도 아, 그거구나. 알 수 없어. 예. 하나, 둘, 시작.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 야인 얼굴 걸어낸노. 다음은 BGM으로 저희가 깔겠습니다. 아, 되게 유쾌한 시간이 됐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맛있네요. 산 밑에 식당이었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한명준 고성군수와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명준 고성군수에게도 많은 응원, 그리고 고성군정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